EDG 팀이 초반에 페이커 선수 견제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정말 페이커 선수 갱크하는데 많은 그런 전력을 이제 소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중국 명문팀 EDG가 페이커를 집중 견제하여 초반 흐름을 가져갔지만 임노란타 한 번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SKT 레전드 경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같이 보시죠. SKT와 이제 같은 조가 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좀 드디어 한번 만나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저희가 SKT를 나간 선수한테 지게 되면 뭔가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엄청 많은 걸 얻었고 이제 저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커 선수 이긴다면 이제 스스로 이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할 만큼 성장했다고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페이커를 강하게 압박했던 스카우. 클리어 러브가 3레벨을 찍고 곧바로 페이커를 노렸습니다. 이번엔 위쪽에서 페이커를 노렸습니다. 스펠이 없었던 페이커는 최대한 라인을 당기면서 안전하게 CS를 먹고 있었지만 클리어 러브는 페이커가 내려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스카웃의 강한 압박에도 페이커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카웃은 강만 보이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페이커를 잡을 수 없자 EDG는 탑까지 합세하여 페이커를 노렸고 서서히 페이커를 무너뜨린 EDG, SKT는 페이커가 무너지자 흐름을 EDG에게 뺏기게 됩니다. 페이커가 탑에서 운영 중인 걸 본 스카웃은 견제하러 탑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노리는 SKT는 스카웃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스카웃 암살에 실패한 SKT는 큰 손해를 보게 되면서 스코어는 8대 0이 되고 바론까지 내주게 됩니다.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EDG는 방심하지 않고 페이커를 우선적으로 노렸고 페이커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SKT는 9-0으로 크게 지고 있던 상황에서 울프의 이니시와 페이커의 4인 충격파로 한타의 대승을 거두며 이 장면은 SKT 인노란타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노란타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SKT는 발언을 가져가며 따라붙기 시작했고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발언 버프를 바탕으로 운영을 시도했지만 EDG는 후니를 잘라내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니가 탑에서 운영 중일 때 클리어 러브가 페이커를 물면서 이니시를 걸었습니다. 페이커는 혼자 생존에 성공했고 침착하게 EDG를 견제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스카우시 레드를 먹으려다가 토니의 큐 스킬을 맞고 페이커의 궁 연계에 맞으면서 한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뱅의 카이팅으로 SKT는 한타에서 승리합니다. 스코어는 지고 있었지만 글로벌 골드를 훨씬 앞서고 있었던 SKT는 차근차근 EDG의 억제기를 밀었고 마지막 한타가 시작됩니다. Continue the charge. Clear Love taken down means there is no front line for EDG. SKT continues the push. The Feather Storm comes out but won't be finding anything. And SKT will look to end the game here. Scout barely getting himself away. Now gonna be jumped around. Now gonna be brought down. Baker grabs the kill in the mouth. Bang with the killing spree on the Scout. Watch high boy. And no matter how bad things look, SKT still looks to finish here. High boy alive. You've got to be mindful of the Zaya. Mako there to give him the Arden sensor. Look to keep him alive. High boy now. 결국 SKT는 EDG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 경기는 아직까지 울프의 이니시와 페이커의 4인 충격파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한타를 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분리해서 수성하는 상황이었는데 울프가 이니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이니시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같이 들어가주는 스타일이라서 같이 들어갔고요. 그때 잔나가 다행히 한 번에 죽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EDG 팀이 초반에 페이커스 견제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정말 페이커스 갱크하는데 많은 그런 전력을 그 이제 소비했는데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판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3렙에 미드 갱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Bless you. 네, 그때 약간 손이 얼어가지고 그 갱킹은 살 수 있었던 건데 거기서부터 좀 게임이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